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러스 원이죠. 예,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에 있을 때 감정 평가론에 관한 플러스 원. 감정 평가론에서는 이제 감정 평가의 기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 방식,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기초상에서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의 분류상에서 감정평가 규칙상의 분류가 있죠. 그래서 뭐를 했냐면 시장가치 기준원칙. 부동산의 가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어떨 때? 예,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예, 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또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예, 외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황 기준 원칙이 있었죠. 예, 현황 기준 원칙은 기준 시점 현재 상태 및 그죠? 예, 공법상 제한을 받으면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예. 하지만 여기도 조건을 붙여가지고 예외적인 평가도 할수 있죠. 예, 조건을 달아서. 그럼 어떨 때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느냐? 의뢰인이 요청을 하거나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는 조건을 달아서 평가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그래서요. 예, 평가는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행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근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거나 일체로 거래가 되면 일괄 평가도 할수 있고요. 구분 평가도 할수 있고 부분 평가도 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예, 해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를 또 정리하셨냐면 가치 이론으로 우리가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부동산 가치 이론에 가서 가치와 가격에 대한 것을 배웠을 때, 예, 우리가 이제 가치와 가격의 관계라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가치하고 경제학에서는 얘가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될 수 있다. 예. 그쵸? 예, 요런 것들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의 구별이라고 그래서요. 가격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 거래에서 지불된 금액이다. 그래서 실거래액이라고 그랬고요. 이미 지불됐으니까 과거의 값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가치라는 거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이게 현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장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현재 가치. 그래서 현재의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또 정리하셨냐면, 가치 발생 요인하고요.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치 발생 요인이라는 건 재화가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예, 구비될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네 가지였던 거죠. 효용, 상대적 희소성, 예, 그 다음에 유효 수요, 그 다음에 이전성. 그래서 이게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지만 가치가 발생하지. 요건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면 가치가 발생할 수가 없죠. 형성 요인이라는 거는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우리가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반 요인, 그 다음에 지역 요인, 그 다음에 개별 요인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래서 요 용어 정도까지도 구별은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치 이론에서는 가치 재원칙이라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해 드린 거죠. 그러면 이 가치 재원칙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가치 재원칙에서 우리가 부동산의 가치는 최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이라는 건그 지역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토대가 되거나 전제가 되는 원칙으로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내부 측면하고 외부 측면에서의 최이용 상태를 판정하기 위해서 균형의 원칙과 적합의 원칙이라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더라. 그래서 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5억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을 때는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도 고려했고 내부 이 상태 어떤 밸런스도 살펴봤고 주변 환경과의 적합성 여부까지 고려해서 이 가치에 대한 의견을 냈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게 가치 재원칙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 제시되어 있는 요런 애들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치 재원칙상에서 구별을 해줘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것도 이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 꾸준히 나오는 두 개의 파트예요. 그래서 맨 먼저 나오는 게 지역 분석이죠. 예, 얘는 지역의 변화 등을 감안해서 지역의 표준적 이용하고 가격 수준을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주 목적인 애가 지역 분석인데 여기 표준적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기 일단의 지역이 있고요. 여기 만약에 평가 대상 부동산이 있을 때 주변 부동산이 대부분 주택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으면 평가사는 이 지역을 주거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 주거 지역이라고 어떤 특정한 용도를 기준으로 한 것을 이제 표준적 이용. 그런데 여기가 A동의 주거 지역인데 주변에 B동이 있는데 이 B동하고 비교했을 때 B동이 훨씬 더 주거 환경이 우수하게 되면 얘하고 얘하고의 격차가 발생하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게 가격 수준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한 2,500에서 3,000에 거래되는데 얘는 1,800에서 2,000 사이에 거래된다. 이 가격 수준이라는 게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구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요. 우리가 이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줘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의 표준적 이용하고 개별 부동산의 최이용 이용 상태는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 이후에 개별 분석이라는 걸 또 해줘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초로 그리고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의수권에 대한 용어 정도는 예,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감정 평가 방식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이 감정 평가 방식을 할 때는요, 이 선면성에 대해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에 입각해서.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에 입각해서 우리가 구한다. 그래서 요거를 연결할 때는 원비라고 해서 드링크 이름하고 이 드링크를 이 카드로 샀다라는 거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해서 제목만도 출제했던 선례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네 구분을 하게 되면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임료를 구하는 게 적산법,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 임료를 구하는 것을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가액을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 이거 제목도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바꿔서도 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수익 분석법,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원가법에서 구한 게 적산가액이고요. 여기서 구한 게 비준가액. 여기서 구한 거를 수익가액이라고 그랬을 때 얘네 전부가 시산가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산가액이기 때문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정할 때 뭐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 산술평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까지 일단 기억은 해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중요하고 요거 알아야 돼야 되는 건 나중에 들어갈 때도 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했던 게 원가 방식에서 이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죠. 여기서 원가법은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다가 예, 감가 누계액을 공제해서 적산 가액을 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죠? 예,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재조달 원가라는 건 기준 시점 현재 대상 물건의 신축 원가에서 우리가 감가액을 공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적산가액이 나오니까 적산가액이라는 건 감가 상각된 가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 원가의 의미가 얘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거를 감가 수정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감가 누계액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감가 수정이라고 했었을 때 감가 수정을 하는 방법을 보게 되면 내용연수 기준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용연수 기준법 안에 가게 되면 정액법, 예, 정률법, 예,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 있었을 때 정액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매년의 감가액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정률은 매년의 상각률이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구하기 때문에 이게 건물의 감가액 구하니까 여러분의 계산 문제는 대부분 얘를 통해서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게 건물의 가치가 매년 일정하게 감소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현실적인 감가액을 하기 위해서 관찰감가법이라는 걸 병용할 수 있을 때 이게 평가사의 주관적인 판단 개입이 큰 방식이 관찰감가법이다. 예, 이런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해보신 거고요. 임대료를 구하는 것이 바로 적산법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원가 방식에서의 원가법하고 예, 적산법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을 들어가시게 되면 비교 방식은 이제 시장성의 사고에 입각한 것인데 여기서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가액을 구하는 게 거래 사례 비교법이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례 채택 기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위치의 유사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적인 유사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정 보정의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조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상에서는 이게 나왔던 거죠. 예, 이거는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점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시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거래 시점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는 얘가 일단 기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 구하는 거는 임대 사례 비교법. 예, 여기는 그냥 나중에 교과서에 있는 용어 정도만 숙지하셔도 별 어려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을 가시게 되면 가액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수익 환원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익 환원법에서는 이 수익 가액을 구할 때 요 순영업소득을 구해서 우리가 요거를 자본 환원율로, 환원 이율로 이렇게 환원해서, 그렇죠? 예, 소득을 바꿔주는 거죠. 가치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게 환원 이율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투자론에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실 빼고 나온 게 유효 총소득, 거기서 영업경비 빼고 나온 게 순영업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가액을 도출하라고 얘기할 때, 이론적으로는 요 환원 이율이 더 중요하죠. 환원 이율은 이 수익을 가치로 바꿔주는 역할하는 게 우리가 환원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임대료를 구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수익분석법. 얘도 그냥 용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계산 문제로 인용이 되는 거는 이 수익환원법에서 수익가액 구하는 거,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이제 비중가액 구하는 거, 또는 공시가 기준법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원가법에서는 감가액을 구하거나 제주도 원가를 구하거나 아니면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해서 저기는 계산의 활용이 한 세 가지로 활용이 되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추가로 정리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규칙상에서요,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감정평가 규칙상에서는 첫 번째 용어죠. 그래서 용어 안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할 때, 뭐, 기준 시점이라든가, 또 가치 형성 요인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여섯 개의 방법이 있죠. 예, 그런 애들, 그 다음에 인근 지역, 유사 지역,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 예,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를 또 하셨냐면, 물건별 감정평가라는 걸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드린 거죠. 예, 광수, 공수, 영수, 저수, 이래가지고,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저작권 수익환원법. 그래서 전부 다 숫자 돌림이죠.
이게 형제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 과수원 거래사례비법, 동산 거래사례비법 이런 식으로 이제 묶어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항공기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기계 그 다음에 건물 뭐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원가법으로 구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물건별 평가에 대한 이런 거를 또 꾸준히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맞물려서 같이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선박 항공기 건설 기계는요, 이게 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중고 시장도 발달이 안 돼 있고, 선박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항공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원가법으로 구하고요.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중고시장도 발달이 되기 때문에 얘는 거래사례비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물건의 성격을 내가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요, 얘네를 외우지 않더라도 내가 정리가 가능하다.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격 공시 제도라는 게 있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가게 되면 자, 토지하고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수 있거나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이제 요 주택에 대한 것도요.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이렇게 있겠죠. 그죠? 단독주택도 표준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공동주택만은, 이거는 표준과 개별을 구별하지 않고 얘는 전수조사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서 한 세 번 활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토지는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하고요. 주택은 부동산 원에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결정 공시 주체를 우리가 구별했었죠. 국시국 기억나시나요? 국. 사이에 들어간 애들이 시. 그래서 여기서 개에 들어간 애들만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여기 국이라는 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시험상에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이라는 걸 할 수 있었을 때, 이의신청은 이 공시주체가 하니까 이건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나 개별 공시가나 표준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이의신청 기간을 물어봤을 때, 기간은 전부 다 며칠이다. 30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 기간을 60일이라고 해서 출제를 한 적도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요런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두시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상에서 지문에서 나오는 거를 착각만 하지 않으면 답을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읽다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시게 된다고요. 야,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보고 바로바로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1번에 유인 지문이 있으니까 보지도 않고 체킹하고 그냥 휙 넘어가 버리면은 답은 그 밑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한눈에 다섯 개의 지문을 이렇게 쭉 볼 수 있게끔 지문을 이렇게 속독을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실전에 가셔가지고 1번 지문 읽을 때 밑줄 한 두 번, 세 번 쳐서 읽고 이러면은 시간 뺏겨서 안 된다고요. 눈으로 쭉 읽으면서 맞다 틀리다 여부가 판단이 바로 돼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제 문제를 풀거나 저희가 또 요령을 말씀드리거나 해서 적응을 이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모의고사나 이런 것들도 꾸준히 보셔야 돼요. 사전에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실전에 가서 이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입문에 대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걸 위주로 해서 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이제 기본하고 이제 심화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관련돼서 시험상에서 필요한 애들은 조금 더 들어가서 또 계산 문제도 다 풀어보면서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넘어갈 거라고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접해보시고 저희가 또 추천하는 이런 몇 개의 계산 문제 정도는 1분 안에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예, 그 정도는 내가 가지고 들어가서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예. 이제 시작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게 또 금방 다가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예, 내년에 또 꼭 이루어지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마무리에 대한 부분을 또
다 하시고 이제 내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일단 기운들 내셔야죠, 뭐. 그죠? 어차피 도전을 하신 거니까. 그죠? 예. 그리고 요즘은 중개사 시험이 한 번에 되는 경우도 있으나 아니면은 이렇게 한두 번에 또 실패를 겪어서 또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예전하고는 난이도나 이런 게 많이 틀려졌으니까요. 그래서 모쪼록 기운들 내시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예, 다 전해 드렸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